연승 마감 이후 1무 4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NC 다이노스는 잠실로 이동해 1위 두산 베어스와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그 첫 번째 경기 이민호가 리퍼트를 상대로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민호는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21일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아쉬운 투구를 남겼는데요. 평소보다 장타를 많이 내주면서 4와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두산과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보호된 유희관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씩씩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 2일 경기에서는 투구수 119개를 소화하며 7이닝 1자책점으로 두산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투수진의 흐름이 침체된 반면 상대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두산 타선은 팀 타율 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타격을 펼쳤는데요. 앞선 맞대결에서 과감한 승부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자신의 구위를 믿고 자신감 있는 승부 펼쳐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두산 선발 리퍼트와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시즌 리퍼트는 13경기에서 10승 2패, 평균 자책점 3.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득점 지원 속에 매경기 순조롭게 승수를 쌓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21일 KT와의 경기에서도 6이닝 동안 퍼펙트 피칭을 펼치며 시즌 10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휴식일이 변수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우천 수년 경기가 발생하면서 오늘 리퍼트는 6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선발 등판하는데요. 올 시즌 리퍼트는 긴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올랐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투구수가 40개 중반을 넘겼을 때 고비를 맞는 점 역시 약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두산은 안정된 선발진에 비해 구원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구원 투수들이 많이 실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마지막까지 공수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투수들을 도와주길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끊긴 흐름을 되살리지 못하고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체력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월요일 휴식을 통해 나쁜 흐름은 끊고 다시 매경기 집중력을 발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7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